매주 버리면 또 붙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더 축복받으려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자유하라고. 이제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 좀 듣자고. 아멘? 아멘. 그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해요. 일어나야만 해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나.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3년 반, 7년 환난 가운데 3년 반 중간 지점을 이 사람은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 2년, 3년 반 합쳐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Doesn't matter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순종하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정확하게 써있죠? 26절. 26절, 27절 읽겠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아멘. 나라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이 일이 우리에겐 일어났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야, 번민할 만하죠. 예수님은 몰랐는데. 여러분은 번민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니엘에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예언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백성에게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자, 다니엘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건 알았어요. 만세전부터 계신이었었고 또 그 앞으로 올 심판도 다니엘은 봤어요. 그러나 그거 한 번 본 거였지 그를 경험은 못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실제로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그 하나님의 진리로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니 다른 사람이 자유함을 입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맞습니까?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던지십시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에 밀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 1장, 6장을 쭉 보았고 이제 다니엘서 7장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때 세상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도받는 삶을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트레이닝하길 훈련하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반드시 훈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자, 고린도 전서 6장 2절의 말씀이죠. 자, 재밌는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답니다. 이건 다니엘서 7장 22절의 말씀과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요. 7장 22절 말씀드릴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지금 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성도들과 더불어 모든 자를 심판하는 것을 다니엘이 봤죠? 그 다니엘이 본 것을 알고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다니엘이 그 본 그 사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의 옆에 서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됐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이제는 자유함 받으라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길 바라십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든 걸 다해서 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서로 막 싸우고 송사하고 그런 걸 보고 바울 사도가 답답해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의 그런 자리에 있는데 도리어 세상에게 그렇게 창피를 당할 모습으로 살아야 쓰겠느냐 하고 책망하는 모습이죠.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사는 삶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 종교인이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흉내만 내면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고 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은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이다 그러면 약해서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전에 누가 교회 간다고 그러면 에이, 안 좋아했어요. 당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무시했어요. 저 전에 믿는다? 무시했어요. 몰라서. 그럼 무시한 거 회개했어요. 너무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제 알았어요.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무신론자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으니.